카이나로 이렇게 또 곡이 나와 있군요. 김미영 선생님의 준비하셨나요? 네. 네. 나무와새를 한번 듣겠습니다. 더 크게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잘하시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2등 하신 분. 2개월. 2개월 만에 저만큼 돼요? 저 뒤에 선생님이 지금 오카리나를 배우고 계시거든요. 저 뒤에 있는 분들에 좀 잘 지도해 주세요. 네, 자, 다음은 자, 숨어오는 바람소리. 제가 성함을 안 적어놨네요. 성함이 양숙자리요. 양숙자. 양숙자 선생님. 네, 양숙자 선생님. 해주세요. 네. 아
아, 너무 진짜 좋네요. 아, 저도 카리다를 배워야 돼요. 자, 다음 먼저 하연숙 선생님의 강화문 연말을 듣겠는데, 선생님 준비하실 동안에 잠시 제가 또 선생님 안고 준비하고 하실 동안 잠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화문 연말은 이모세씨 노래죠. 네. 저도 이제 요거 이렇게 하게 되면서 기타를 배워요. 여기서 저희가 기타 강좌를 하거든요. 그리고 기타를 배운 지가 한 7개월 됐는데 진짜 안 되는 게 기타예요. 이거 2개월만 되면 이렇게 보컬이나 연주가 되는데 6, 7개월을 배워도 진짜 한 곡을 마땅히 하는 곡이 없는데 저만간 저도 동호회 곡인데 이 노래를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동호회 한번 모임할 때 저도 한번 불러주세요. 네. 자, 강화문 연가 하연숙 선생님. 옛날이 없어서 고관 좀 볼게요. 네. 네. 좀 못해도 잘 해주세요.
신경 쓰는. 미리 쓰는 유서 이혜인. 소나무 가득한 솔숲에 솔방울 묻듯이 나를 묻어주세요. 묘비엔 관례대로 언제 태어나고 언제 수녀되고 언제 죽었는가 단 세 마디로 요약이 될
삶이지만 민들레의 영토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남은 이들 마음속에 기억되길 바랍니다. 영정사진은 너무 엄숙하지 않은 걸로, 조금의 웃음이 깃든 걸로 놓아주세요. 시를 쓰지 않아도 되는 지금, 나는 이제 진짜 시가 되었다고 믿고 싶어요. 갚을 길 없는 사랑의 빚은 그대로 두고 감을 용서하셔요. 생각보다 빨리 나를 잊어도 좋아요. 부탁, 따로 안 해도 그리 되겠지요. 수녀원의 종소리, 하늘과 구름과 바다와 새, 눈부신 햇빛이 조금은 그리울 것 같군요. 그동안 받은 사랑, 진정 고마웠습니다. 이번 일요일 4시에 금정문화회관에서 저희들 콘서트 있습니다. 무슨 어디죠? 금정문화회관. 금정문화회관. 우리 그 저희들은 그 시인문화라고 부산에서 그 활동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거기서 콘서트를 하거든요. 4시에 형 팬데믹 와주세요. 신앙송이랑 같이. 안녕하세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흥정 문화회관이 참 문화에 완전 그러시네요. 우리 그 최유진 선생님 때가 싶어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예쁜 꽃이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감미로운 보컬이나 연주해주셔서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까 살짝 따라 했는데 잘못 들으셨더라고요. 예, 우리 관장님한테 가끔씩 저도 와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또 감미로운 노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잘하면 저도 한번 초대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 모시고 한번 또 공연도 갈 수 있는 기회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한동 선생님의 A Time for Us라는 이 곡을 지금 듣겠는데요.
제일 낫습니다. 참 제일 무식하네, 그죠? 이 로미오와 줄리엣 주제가 돼. 아, 자, 참 내가 좀 무식합니다, 음악에 대해서. 그래서 기타가 안 되나 봐요. 네, 자, 잘 들었고요. 자, 다음은 You Are My Sunshine, You Are My Sunshine. 이중조네요. 네 분이서 나오셔야 되는데, 네 분이 나오셔가지고 준비하실 동안에, 지금 강희자 선생님, 임현숙 선생님, 배리혜 선생님, 윤영숙 선생님, 네 분이서, You Are My Sunshine이라는 노래로 이중창으로 준비를 해주실 거고요.
더 펴도
대단하죠? 저는 목요일마다 이렇게 연주자 선생님 불러가지고 힐링을 합니다. 아마 처음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원주 초원주 선생님. 우리의 사진하는 선생님, 초서원 선생님인데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네,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세월 유치원 내 오늘 하잘 것 없는 소관으로 길에 가는데 우연히 한 개울을 건너다가 무심코 거기 잔잔히 흐르는 작은 흐름 속을 들여다보자. 어머니, 나도 모르게 이 부르짖은 소리 가슴에 치밀리며 어쩔 수 없는 울음내쳐 간장으로 울려갔네라. 그 맑은 흐름 속 내가 본 것은 거기에 가만히 잠겨있는 푸른 하늘이며 구름송이며 물구나무 성나무며 언덕이며 일찍이 나와 또 나와 같이 철없는 마음들과 송사리와 미꾸라지와 더불어 지극한 우애와 교감 속에서 이룩한 지복한 왕국. 그 세상인즉 오직 나의 어머님의 크고 넓은 사랑에 하늘같은 신뢰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었으니 내 오늘 그것이 이날토록 하나 다침없이 고스란히 지켜있음과 그것 뒤에 그것을 한결같이 받쳐있는 나의 어머님의 변함없이 푸르른 사랑을 찾아내고 배워왔으니 아, 나는 얼마나 까맣게 있고 호랑이 살아왔던가.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슬픈 추억의 환상이 아니로다. 나의 육신이 시방 살아있듯이 이 현실 속에 엄연히 실재하는 나의 거룩한 시온의 나라. 세월이여, 세월이여, 일찍이는 나를 거기에서 하염없이 살게 하고 다시 이끌어다. 이제는 이같이 멀리서 느껴 누리도록 내내 베풀어준 지복한 세월이여. 네, 홍경숙 선생님, 네, 하현숙 선생님이구나.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냥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만남이라는 법을 우리 같이 합창을 하면서 목사님 연주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남 같이 노래 부르시면 됩니다.